오케이. 그래서 stay 어디 갔지? 지훈이 아 여기구나. Stay in the room이 뭐예요? Stay in the room. 방 안에 머물다죠, 그렇죠? 그럼 stay healthy는 뭐예요? 건강하게 머물다. 건강을 유지하다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stay healthy는 healthy가 무슨 뜻이에요? 건강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럼 stay 어떤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란 뜻이겠죠? 어디 어디에 머물다가 아니죠? 어떤 곳에 머물다가 아니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시작. Worry worth. 오케이. 그쵸. worth를 보고 worry 한다. 뭔 뜻이에요? worry worth. 사막 일을 보고 걱정한 게 뭐지? 속담인데요. 걱정과 근심이 많다. 그렇죠. worry worth 하면 너무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worry worth 라고 그러죠. worry wort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지. you don't know what you've got. you don't know what you've got until you've lost it. Until you've lost it. You don't know what you've got until you've lost it. 뭔 소리예요? 그렇죠. 있을 때 잘해라. 넌 모른다. 네가 뭘 갖고 있는지. Know what you've got. 엄마야? You don't know what you've got. 네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Until you've lost it. 됐습니까? 오케이. got 하면 가지고 있다. lost 하면 잃어버렸었다. lose의 세 번째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got은 get의 세 번째 녀석이네요. you don't know what you've got until you. until이 뭐예요? 뭐뭐 하는 동안. 오케이. 그러면 그렇죠. 뭐뭐 할 때까지죠. 뭐뭐 하는 동안은 while이죠. 뭐뭐 하는 동안 while. 유닉은 뭐뭐 할 때까지. 뭐였더라? you don't know what you've got until you've lost it. 오케이. 핵심 되는 단어들. 그 다음 계속해서 수진이 해보자. Where there is smoke, there is fire. 그렇죠. 뭔 소리예요? 다 같이. Where there is smoke. Where there is smoke. There is fire. There is fire. 뭔 소리예요? 여기가 나는 불이. 그렇죠. There is 보이네. There is가 뭐였더라? 뭐가 있다. 그렇죠. There is는 there is의 줄임말이 뭐뭐가 있다. smoke가 뭐예요? 연기. 연기. 그렇죠. where는 누가 뭐뭐 하는 곳에란 뜻을 쓰네요. where there is smoke, there is fire. 오케이. 뭐였더라? where there is smoke, there is fire. 오케이. 그래서 아니 땡 곳에 연기 날까 이런 뜻이었고요. 오케이. 다빈이. 오케이. 나 같이 within a stone's throw. Within a stone's throw가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stone은 뭐예요? 돌의 throw는 던지다. within은 뭐뭐 이내에 뭐뭐 안에 이런 뜻이에요. 돌을 던진 거리 안에 라는 뜻이죠. 돌 던져봤자 한 10km 정도밖에 못 날아가죠, 그렇죠? 10km 돌 많은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돌 던져봤자 몇백 미터밖에 안 가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엎어지면 코달 거리란 뜻으로 뭐가 있다? Within a stone throw. Within a stone throw. Within a stone's throw. 였죠. 던지다 throw가 들어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초이. 다같이 you've cried wolf. you've cried wolf too many times. too many times. 이거 뭔 소리예요? 그렇죠. 여기에 cried는 cry로부터 왔는데 cry의 뜻이 뭐예요? 말하다. 이렇게 울다 라는 뜻도 있고 울부짖다 큰 소리로 외치다 라는 뜻이 여기는 큰 소리로 외치다 라는 뜻이죠. wolf가 뭐예요? 늑대. 늑대죠 뭐. 그렇죠. Too many times가 뭘까요? 너무
많은 시간. 이 아니죠. 타임이 시간이 아니죠. 여기 타임은 또 얘기할까요? 선생님 지금 저 이제 세 번째 얘기합니다. 네, 타임의 첫 번째 뜻 시간, 두 번째 뜻 번 횟수. 타임이 시간이란 뜻일 땐 횟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 타임이야, 타임즈야 이런 걸 보고 무슨 형이라고 이제 이런 건 알아야죠. 무슨 형? 복수형. 이란 말은 이 타임의 뜻은 셀 수 없는 뜻이 아니라 셀 수 있는 뜻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many times가 뭐래요? 많은 횟수, 여러 번. 여러 번이네. 여러 번이 여러 번. to는 너무죠. 너무. 너무 여러 번. too many times. 너무 잦은 횟수. Too many times. 너는 늑대야 라고 너무 자주 외쳤다 이런 얘기죠. 너무 여러 번 외쳤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You've cried of too many times. 오케이. 그래서 너는 늑대야 라고 너무 많이 외쳤다. You've cried of too many tim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우. 오케이. 다 같이 You reap what you sow. You reap what you sow. 가 뭔 소리예요? 모르겠다. 끔뻑끔뻑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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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p 뭐하다? 거두다. sow 뭐하다? 씨를 뿌리다. 됐습니다. 오케이. 너는 거두어 드린다. You reap. 네가 뿌린 것을 what you sow. You reap what you sow. 뿌린 대로 거둔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뭐 영어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열심히 안 하면 영어가 어려워지겠죠. 하는 대로 그 결과를 가져간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You reap what you sow. You reap what you sow. 오케이. 그래서 너는 거두어 드립니다. You reap what you sow. You reap what you sow.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훈이 오케이. 잘 읽었습니다. 나같이 You can lead a horse to water. You can lead a horse to water. But you can't make him drink. But you can't make him drink. 그가 뭔 소리예요? 모르겠다. 너는 말을 잠깐 데려갈 수 있다. 그러나 너는 그가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다. 그렇죠. 그 뜻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 쓰는 거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정작 공부하는 거는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을 알려주어도 그것이 좋은 줄 모르고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lead가 뭐예요? lead 끌고 가다. 그래서 끌고 가는 사람이 뭐예요? leader. 리더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make a 하다. 그렇죠. make a 하다가 뭐였더라?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뜻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너는 끌고 갈 수는 있어. you can lead 누구를? a horse. 어디로? to water. 그러나 너는 시킬 순 없어. But you can't make 누구를 him 뭐하도록 drink 마시도록 시킬 수는 없다. You can lead us to water, but you can't make him drin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좋은 줄 뭐 아무리 좋은 걸 알려줘도 자기가 정작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다 뭐였죠? 끌고 가다. Lead. You can lead a horse to water, but you can't make him drink. 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빈이. 브러쉬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요. 부시죠, 부시. 부시. 다 같이. A bird in the hand is worth.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y. Two in the bushy. 가 뭔 소리예요? 남에게는 아까보다 못하다. 거꾸로 얘기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bird in the hand가 뭐예요? a bird in the hand. 내 손 안에 있는 새. 그렇죠. 몇 마리예요? 한 마리. 내 손에 있는 한 마리 새. 부시는 나무를 부시라 합니다. 키 작은 나무를 부시라고 해요. 그러면 two birds in the bush. 나무에 있는 두 마리의 새. worth it은 가치가 있다. 맞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 손에 있는 새 한 마리가 누구랑 똑같은 가치가 있다? 나무 속에 있는 두 마리의 새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 됐습니까? 남의 걸 탐내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라는 속담이죠. 됐습니까? 손에 있는 한 마리의 새가 나무에 있는 두 마리의 새와 같은 가치다.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One is one. One 보다는 남이 갖고 있는 two 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one이 worth 하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전용 다 같이 A drowning man will catch at a straw. A drowning man will catch at a straw. 아, 뭔 소리예요? 소통을 잘 못 한다. 는 아니고요. 오케이. 뭔 소리죠? 겁먹지 마시고요. 뭔 소리죠? A drowning man will catch at a straw. 아, 뭔 소리죠? 뭔 소리죠? 뭐죠? 그렇죠. drowning. 어떤 물에 빠지고 있는 말이죠. drowning 하고 있는 물에 빠지고 있는 drowning 하고 있는 오케이. catch는 다 할 거고 straw가 뭐예요? straw 빨대라는 뜻도 있지만 지푸라기 그러니까 지푸라기 straw 원래 straw는 지푸라기라는 뜻으로부터 왔어요. 옛날 사람들은 플라스틱이 없었기 때문에 지푸라기 가지고 지푸라기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걸로 뭔가를 또 빨아먹고 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예? 예. 볏짚 같은 거, 잘못 봤나요? 그래서 급하면 아주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에도 기댄다. 이런 거죠. 급박한 상황이 되면 아주 작은 것에도 기대게 된다. 됐습니까? 예, 물에 빠지고 있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겁니다. A drowning man will catch at a straw. A drowning man will catch at a straw. 오케이. 여기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 시간이 없나? 오케이. 그 다음에 현종이. A bad workman always blames his tools. A bad workman always blames his tools. 오케이. 그래서 수진아 이게 뭔 뜻이니? 그렇죠. 오케이. blame이 뭐하다일 것 같아요? 탓하다. 그렇죠. 탓하다. 비난하다. 탓하다. 탓하다. 비난하다. 오케이. tool이 뭐였더라? 연장 도구. workman이 뭐겠어요? 일하는 사람. 됐습니다. 일하는 사람. 장인. 뭐 장인 장모할 때 그 장인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 뭔가를 만드는 사람을 보고 장인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형편없는 workman. bad workman이 늘 always 항상이죠. 항상 blames 한다. 누구를 blames 한다? his tools. 됐습니다. 서툰 장인이 항상 자신의 도구를 탓한다. A bad workman always blames his tools. 오케이. 그래서 시험을 못 쳤는데 아, 샤프가 안 나와가지고 시험 못 쳤어요.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속담이 좀 속담 자체를 잘 몰라서 속담이 좀 어려운 거야? 네, 속담. 속담을 좀 배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속담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과 영어 속담 같이 알면 좋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다 같이 뒤에 보이지? 오케이. 읽어볼까요? 시작. Do you like chocolate? 계속해서.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There
broccoli everywhere in this town. Where there are houses,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ow, yum!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full moon.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ed,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Okay. 그래서 Do you like chocolate? Imagine이 뭐든가요? Imagine이 뭐든가요? 아니 그 써둔 거는 알고 있고요.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Imagine이 뭐든가요? 모르겠다. Imagine that you are 선생님이 물어볼 거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 이게 뭐한 놈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얘가 뭐 하는 데인지 참고로 해보면 that에 대해서 알려주면 I like that 뭐예요? I like that I like that book I like that book I know that he is a doctor I know that he is a doctor I know that he is a doctor 그쵸? 오케이. 이 세 가지 대 중에 뭐 하는 데일까? 됐습니까?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There is가 뭐였죠? 뭐가 있다.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Festival이 뭐든가요? 축제. In a small town, town인데 어느 나라에 있는? Italy. In Italy. Italy에 있는 small town에 town이 뭐예요? 동네 마을 이런 거죠. 도시 마을. 됐습니까? There is not dairy chocolate 어디에? Everywhere 어디에? In this town In this town의 everywhere에도 뭐 누가 뭐한다? 초콜릿이 있다 됐습니까? 이번엔 there are가 나왔네 there are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셀 수 있는 거 한 개 여러 개 여러 개 있다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statue가 뭐든가요? 동상 조각상 postcard가 뭐든가요? 동상 그렇죠. 엽서죠. Even은 심지어는, 그러니까 심지어 거대 휴즈가 뭐든가요? 거대한 초콜릿 조각상과 그리고 심지어는 초콜릿으로 만든 우편 엽서까지도 있다. 그러니까, Do you like chocolate? 뭐 글을 잘라보면 이렇게 되죠. Do you like chocolate? 라고 묻는 부분이 있고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해봐라. 이거죠? Imagine 해보세요.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라는 것을.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실제로 초콜릿 페스티벌이 있다. 초콜릿 월드, 월드는 아니지만 초콜릿 페스티벌이 있다.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거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기 가면 뭐 할 수 있는 것들 볼 수 있는 것들. There are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그다음에 여기는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가서 할 수 있는 거.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맛이 어떻다? 냠냠하대죠. 맛있대죠. Delicious죠. 오케이. 그 다음엔 정보도 정보. 어떤 정보? 어떤, 우리가 이탈리아에 언제 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탈리아에 언제 가야지 여기 갈 수 있다? 쿨 서머. 쿨 서머. 아이, 쿨 서머 아니고. 쿨 폴에 가야 된다죠. 페스티벌은 오직 열립니다. 페스티벌 opens only. 언제만? In the cool fall.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왜요? 왜 그런데요? 라고 물어볼까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오죠. 왜? Because chocolate melts. 어디 속에서는? In the hot summer sun. 그래서 melt가 뭐예요? 녹다, 녹이다. 여기서 녹다겠어요? 녹이다겠어요? 녹이다겠어요. 초콜릿이 막 녹이죠. 초콜릿이 돌아다니면서 막 녹이죠. 사람들이 막 녹이고 다니죠. 녹다죠. 초콜릿이 멜트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In the hot summer sun에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죠. 그렇죠? 오케이.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언제?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한 다음에. 네. Visit 뭐하다?
그렇죠. 네가 방문한 다음에 초콜릿 페스티벌을 비지트한 다음에 you will be fat. 어떻게 될 거래요? 왜요? 왜?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게 될 테니까. 소가 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할 거니까 you will be fat 할 거니까. 그러니까 make sure가 뭐든가요? 단디해라도 단디해라. 됐습니까? 단디해래. make sure. 꼭 해래. make sure. okay. to eat은 뭐예요? to eat. 먹는 것. not to eat은? 그러니까 꼭 먹지 마라. make sure not to eat. 어떻게? 그렇죠. 꼭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됐습니까? 단디해래. Make sure. Make sure. 안 먹는 것을 not to eat. 너무 많이 too much. 반드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시험을 쳐보셨는데요. 오케이. 이들리 들어가 있는 문장 기억납니까?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비지 들어있었던 문장 기억납니까? After you visit the festival, you will be fat. 멜트 들어있었던 문장 기억납니까?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있었죠. 그 다음에 fat 들어있었던 문장 기억납니까? You will be fa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단어장을 할 건데요. 근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단어장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제가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 아니, 클래스 카드는 여러분들 뭐 영타 같은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타, 난 뭐, 난 영어 선생님만큼 영타를 잘해. 그러면 클래스 카드 해도 상관없지만. 오케이. 좀 힘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매진을 몰랐다 칩시다. 이렇게 안 움직여. 들어와봐.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매진을 모른다 그러면 이 문장을 좀 쓰세요. Imagine that you are. 이게 너무 길다 그치? 네, 그래서 imagine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상상하다 이렇게 쓰시고요. 네, 되도록이면 문장이 짧으면 문장 전체를 쓰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휴즈를 몰랐다. 휴즈를 몰랐으면 휴즈를 찾아보니까 거대한이죠. 그러면 휴즈만 쓰고 거대한 하지 말고요. 휴즈 스태츄 이렇게 한꺼번에 휴즈 스태츄를 한꺼번에 공부하면 휴즈도 익힐 수 있고 스태츄도 익힐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휴즈 스태츄 하고 밑에 뭐라고 쓸래요? 거대한 동상. 그렇죠. 거대한 동상, 거대한 조각상. 이런 식으로 한 단어만 쓰고 한 단어의 뜻만 쓰지 말고요. 되도록이면 문장이나 아니면 덩어리를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었는 거 좀 봤어요. 여러분들 뭐 개개인으로는 제가 확인했고요. 알았어. 내일에 써줄게. 아유. 그래서 what is the best title? 뭘 묻는 거예요? 가장 멋진 타이틀은 그렇죠. 가장 적절한 최고의 제목이 뭐겠냐? 그러면 a small town이야, chocolate festival이야? A chocolate festival. Okay,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어느 동네? In Italy. 이탈리아에 있다. 자, 근데 앞으로도 이것을 종종 한 번씩 선생님이 숙제를 낼 건데요. 자주는 아니고요. 됐습니까? 이거는 다독 프로젝트, 다독 프로젝트. 됐습니까? 무슨 다짜에? 다르다. 뭐 할 독자? 그렇죠. 많이 읽어야죠. 네. 그 다음에 What can you do during the festival check out?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그냥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해야지.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귀찮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I can see a chocolate river. 맞습니까? 아니요. 초콜릿 강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I can eat and drink chocolate. 맞습니까? 네. 오케이. 어딨나면 여기에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hile young. 나오죠. 여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표시하는 거예요. I can see chocolate postcards. 나는 볼 수 있죠, 초콜릿 포스트카드를. 맞습니까? 어디 나오는지 보면 여기 있죠. 그렇죠, 뭐라 그래요?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그 다음에 I can see chocolate postcards. 그럼 체크하고. 그 다음에 I can see huge chocolate statues. 맞습니까? 방금 이것도 문장에 나왔죠. 뭐라고요?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You should visit. 뭐예요? You should visit. 너는 방문하여야만 한다. What? The chocolate festival. During이 뭐예요? 동안. 어떤 것 동안? 네. During 어떤 것? 그러면 during the hot summer야? During the cool fall야? During the cool fall. 근데 during the hot summer 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왜? 네. 그냥 많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뭐 이가 썩을 것이다 뭐 뭐라 그랬다 배탈이 날 것이다 콜린을 먹을 것이다 아니 너무 뚱뚱해지니까 위에 적은 내 답변이라니 제가 직접 네 그래서 유이 네가 뭐 한다 먹는 데죠 뭘 먹는데요 Too much chocolate 어디서 at the festival에서 이거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네요 What happened 뭐야 What happened 뭐야 happen 어떤 일이 발생하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거냐? 너에게.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 저는 내 답변이라길래 제가 직접 상상해서 적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할 줄 아니라고 물은 거야. You will be fast를 해석할 줄 아니라고 물은 거죠, 이거. 대신 이걸 I로만 바꾸고 해석은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극중해질 것이다. 됐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 제출하니까 에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이 아니고 책을 이런 여기에 이런 것들을 보고 내용 파악 능력을 묻는 시험인데요 책을 보고 나서 이게 어디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을까 여기에 질문에 대한 답은 전부 다 어디에 다 들어있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수업을 한번 해봤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단어도 의외로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과 내가 단어 뭐 할 거라고 예고를 해놨는데 뭐 할 거라고 했더라. 아 참 그거 해야지. 도래는 게 있구나. 가지고 왔는데 망했다. 머리 속에 넣어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맞나? 머릿속에서 다 날라갔어. 다 날라갔어? 머릿속에서 다 날라가면 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다 어떻게 해놔요? 다시. 유튜브에 다 올리는 거 있잖아. 빨리 보기로 보시듯이. 다시. break the law. 잘했다. 그다음에 쓰기 어려울 수 있는 거 단어 스펠링 익힘도 좀 하겠다 했습니다. 좀 스펠링을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if you don't want to be in a prison, don't worry. 오케이. 그래서 prison이 뭐예요? prison.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J로 시작하는 뭐하고 같아요? 제일 같은 말이죠. 됐습니까? 감옥이죠, 감옥. 오케이. 네가 원치 않는다면 이 말이죠. If you don't want. 뭐 하는 것을? To be. 있는 것을. 어디에? In a prison. 만약 네가 감옥에 있고 싶지 않다면 그렇죠. 우리 명박이 아저씨한테 얘기하면 되겠죠. If you don't want to be in a prison. 됐습니까? 명박 씨, in a prison에 계시고 싶지 않다면 뭐 하지 마세요? Don't break. law, 여러분들.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예? 명박이 아저씨 몰라? 옛날 전도 명박. 됐습니까? 뉴스에 한번 뜨고 있는
오케이. 감옥에 있고 싶지 않으시다면 if you don't want to be in a prison. 법을 어기지 마시오. Don't break laws. If you don't want to be in a prison, don't break laws. 오케이. 그래서 break laws. 법을 어기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y are in big 뭐죠? They are in big trouble. Now. 그렇습니다. We're in trouble. 이 노래가 있죠, 그쵸? We're in trouble. We're in trouble이 뭐야? 우리는 사고 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큰일 났다 이 말이고. 우리 큰일 났다. We're in trouble. 됐습니다. 그래서 they are in big trouble now. 그들은 지금 아주 심각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They are in big trouble now. They are in big trouble now. 걔들 큰일 났어. They are in big trouble now. 그렇습니다. problem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in problem은 안 써요. 그러니까 problem하고 trouble은 같은 뜻이긴 한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할 때는 in problem이 아니고 in trouble.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in trouble. 됐습니다. 오케이. They're in big 하나를 없애자. 바로 만들어 받아. They're in big trouble. 그들은 큰일 났다고요. 그러면 I'm 뭐 어떻게 I don't know what to do. Please help me. 그럼 I'm in trouble. 됐습니까? 나 큰일 났어. I'm in trouble.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to do? 제발 좀 도와줘. Please help me. I'm in trouble. I don't know what to do. Please help me. Okay. 다음 녀석. If you want to more or better grade, try harder. Grade가 뭐예요? Grade. 그렇죠. 그런 뜻도 있고. 성적, 학년이나 성적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그럼 better grade가 뭐예요? better grade. 더 좋은 성적. 그렇죠. try harder가 뭐예요? try harder. 너 더 열심히 노력하다. 그렇죠. 열심히 hard. 더 열심히 harder. 더 열심히 노력해라. try harder. 그러면 if you want to get a better grade, try harder. 오케이. 더 좋은 성적을 받다. Get a better grade. If you want to get a better grade, try harder. If you want to get a better grade, where is it? 안 받았어? 저거. 저거 중이야. 아, 뭐 수업하고 있는지 몰랐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she always mommy angry, she is rude. 그래서 she always. She always get me angry. Get me, she니까. She always gets me. 그래서 이번에는 뭐? Get a. 그렇죠. Get a 어떤. Get a 어떤이 무슨 뜻이에요?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get이 꼭 봤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Get 뒤에 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영어는 뭐죠? Get 뒤에 what이 오면 무엇을 봤단데요. Get 뒤에 무슨 씨가 오면 어떤 씨가 오면 어떤 상태로 만들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받을 수는 없잖아. 행복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get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get의 뜻이 뭐가 될지는 전체 문장 속에서 특히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Get a better grade. 더 좋은 성적을 받다. Get me angry. 나를 화나게 만든다. 그렇습니까? 그녀는 항상 나를 화나게 만듭니다. She always gets me angry. Rude는 뭐겠어요? Rude. 그렇죠. 오케이, 저희 열심히 찾아오네. 그녀는 무례합니다. She's rude. 아, 지훈이었어? 저쪽에서 들려, 반사대에서. 오, 지훈이 열심히 찾아오네. 그녀는 무례합니다. She is rude. 맞습니다. She always gets me angry. She's rud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에서. Please, 뭐뭐뭐 here for a moment. I'll be back soon. For a moment가 뭘까요? For a moment. 지금은.
잠깐 동안. 어, 잠깐 동안입니다. 잠깐 동안. 됐습니까? For a day가 뭐예요? For a day. 하루 동안. 그렇죠. 됐습니까? For a moment. 잠깐 동안. Okay. For가 뭐뭐를 위하여란 뜻도 있지만, 여기에 숫자를 나타내는 뜻과 시간을 나타내는 뜻이 오면, 뭐뭐뭐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준비됐죠? 3일 동안. For a 3 days. For 3 days 하면 되겠죠. For 3 days. 3일 동안. For 3 days. 예? 어는 원에, 원이란 뜻인데? 원이, 3가 있는데, 원이 또 한, 하루 3일 동안은 아니잖아. 그렇죠? For a 3 days 아니고, 그냥 for 3 days. For a moment 할 때는 a가 one의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네. Okay. 그러면 please wait here. 여기서 좀 기다려줘. Please wait here. 잠깐 동안. For a moment. 나는 금세 돌아올 것이다. I'll be back soon. 그래서 기다려주다. Wait죠.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Stay here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Stay here.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 stay 해도 되겠네요. Please stay here. Wait here. Stay here. 여기서 여기에 머물러줘 잠깐 동안. 오케이. Okay. Stay.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come이 보이는데요. Come이 뭐죠? Come. 차분하다. 그렇죠. 차분한이라는 뜻이죠. 차분한. 그래서 you stay. Stay calm이죠. You should stay calm when you take a test. When you take a test가 뭘까요? When you take a test. 네가 시험 치는 칠 때. 그렇죠. 네가 시험 칠 때. Should는 무슨 뜻이었더라? 너무 할 것이다. 그렇죠. 됐습니까? Okay. 아까 전에는 please stay, please stay here였죠. 근데 이번에는 stay calm이죠. Here는 어떤 질문에, 무슨 뜻이에요, here가? 여기에. 여기에.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에. Stay 뒤에 어디에? 라는 질문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stay의 뜻은 뭐지만? 머물다 하지만 stay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됐습니까? 너는 침착함을 유지해야만 해. You should stay calm. 네가 시험을 칠 때 When you take a test. You should stay calm when you take a test. 아이고, 시간이 늘 빠듯하네. 하는 게 많아서. 오케이. 네? 뭐? 단어는 아직 여러분도 부족한 게 좀 많은 것 같다. 아, 쓰기 연습 좀 시켜야 되는데. 자, 남은 3분 동안 쓰기 연습 좀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트러블 잠깐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러블. 뭐, 선생님이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하는 건데요. Trouble인가 보죠. Trouble. 가 Trouble이었고요. 여기 뭐 쓰기 어려운 건 별로 안 보이네요. 이번에 거. 뿅뿅. 그 다음에 Accident, Traffic, Break Rules 이런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겠네. Before도 마찬가지. Before입니다. Before고요. 그 다음에 Accident 볼까요? Accident 일단 뜻이 뭐예요? Accident. 그렇죠. 사고죠. The road is closed because of an accident 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ack죠. Ack. 여기 C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C는 k 소리합니다. Ack. 두 번째 C는 S 소리합니다. 그래서 얘가 Ack-C죠. Ack-C. Accident. Accident. Accident, accident. Accident가 아니고 accident야. Accident. 그럼 이건 뭘까? Access죠. Access. Access. 이건 뭐겠어요? Suck. Success. C가 연달아 두 번 나오면요. 첫 번째는 k, 두 번째는 s. 어우, 발음 좋은데. Accident. 그 다음에 얘는 발음이 뭐예요? Traffic. Traffic. To. Ra. 이렇게 되죠.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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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o였어요. To. 근데 영어에는 으 소리를 없다고 생각해요. 으 소리. 영어는 으는 아예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해.
오케이. 그래서 traffic 할 때 t 소리는 t가 내고요. ra 소리 ra. tread track. 그 다음에 이 p음은 p가 아니고 p니까 traffic. 또 traffic. traffic. 왜냐면 traffic 뜻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traffic은 교통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상황. 됐습니다. The traffic is very heavy. 차가 엄청 막혀요. 이런 뜻입니다. traffic이었고요. 오케이. 모르겠고요. 뭐래. 그 다음에 address가 뭐예요? address. 주소. 주소란 뜻이죠.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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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signal이죠. signal. signal. C 소리 S I, 그 소리 G, 널 소리 N A L, signal, signal, signal 보내. 미안. 많이 틀렸던 거 protect도 보이는데 protect, follow, rule 이런 것도 보이고. 오케이 여기까지.